안녕하세요. 모르다 아빠 준트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코로나 피해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호자님들도 코로나 걱정 없이 이겨내시기를 기원합니다. 겨울철이 이제 훌쩍 다가와지고 있어요. 보호자님들이 많이 겨울철에 걱정하시는 것을 오늘은 저희 커머스 이사님이신 백두산 수의사님을 모시고 보호자님들 대신하여서 제가 궁금한 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질문을 하나씩 여쭤볼 건데요. 겨울철에 대한 콘텐츠거든요. 네네. 저희가 겨울철 반려견이 자주 걸리는 질병이 있는가를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람하고 마찬가지로 동물들도 네. 반려동물들도 네. 기온이 이제 떨어지면서 추위 네. 때문에 뭐 감기, 특히 감기가 자주 오죠. 네.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활동량도 적어지고 그러면서 근육도 위축되고 하니 관절염이라든지 아니면 염좌 이런 것들도 자주 오는 질환이고 그리고 여름철에 걸렸었던 신약사상충 같은 경우에 그게 발현되는 시기가 대충 6개월쯤 뒤에 발현된다고 생각하시면 겨울철이 많이 오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드물기는 하지만 네. 뭐 면역매개 질환 중에 있는 뭐 비염 이런 것들도 좀 자주 있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겨울철에도 신약사상충 약을 계속 먹이는 게 좋은 건가요? 저도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는데 네. 보통 보호자분들이 겨울철에는 모기가 없어서 사상충 약을 안 먹여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이것 때문에 논문을 많이 찾아봤어요. 근데 논문에서 대한민국이 아쉽게도 겨울에도 모기가 계속 있는 나라라고 나오니 네. 그 적은 확률이지만 그래도 계속 사상충을 예방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큰 도움이 된다. 그쵸. 아 이건 트레이너인 저도 잘 몰랐던 지식인데 네. 오늘 하나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는 저희가 이 반려견이 네. 집에서 감기 걸렸을 때 대표적인 증상은?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 기침 날 것이고 콧물도 질질 날 것이고 네. 열이 있어가지고 뭐 밥도 잘 안 먹는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죠. 네. 그러면은 보호자님께서 네. 동물병원을 네. 오시기 전에 우리 아이가 감기 같다 네. 라고 했을 때 뭔가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나 이런 꿀팁이 혹시 있으신가요? 정말 저희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 여기서 이런 자리에 비해서 네.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보호자분들이 집에서 아이가 기침해요. 콧물이 나요. 이렇게 하고 오셨는데 병원에 오니 막상 병원에 오니 아유 너무 괜찮아요. 뭐 힘이 없댔는데 병원이니까 막 잘 돌아다녀요. 네. 그러면 저희가 사실 진료를 보기가 조금 힘듭니다. 좀 애매할 네. 수 있고 네. 그래가지고 그냥 그런 증상이 있으면 보호자분께서 우리 애 좀 이상한데 평소랑 좀 다른데 왜 이런 소리가 나지? 이러면 그때 촬영을 해주시면 동영상 촬영은 좋고 집 안에서 콧물을 흘렸거나 이런 것들 네. 왜냐면 그 기침도 간단하게 기침이 아니고 습한 기침인지 뭐 건성 기침인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구분해가지고 상부호흡기계 질환 아니면 뭐 하부호흡기계 질환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고 네. 콧물도 사람도 똑같잖아요. 맑은 콧물이 있을 것이고 농성 노란 콧물이 나올 것이고 네. 이런 것들 잘 왜냐면 강아지들은 또 콧물 흘리면 또 핥아요. 서로서로 핥아가지고 안 보여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촬영해서 병원에 오시면 너무 저희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누구나 알다시피 많이 건조하잖아요. 맞죠. 근데 이 건조할 때 우리의 반려견들의 피부 관리법이 있을까요? 저희 뭐 요즘에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얼굴에 치익 뿌리잖아요. 미스트 뿌리죠. 네. 저 전화 안 뿌리네. 네. 그 겨울철에 많은 질환 중에 빠져먹었던 게 네. 피부병. 사실 피부병은 1년 내내 있는데 특히 겨울에는 건성 피부염이 자주 옵니다. 네. 그 건성 피부염을 예방하려면 저희 요즘에 남자들도 미용을 자주 가꾸면서 얼굴 미스트 뿌리잖아요. 불쌍한 혹시 뿌리시나요? 제가 뿌릴 것 같습니다. 네네. 농담이고 네. 일단 요즘에 반려동물용 보습제가 따로 나옵니다. 이건 이제 성표는 가리고 이런 걸로 네. 스프레이 형태로 돼서 보습제가 잘 나와요. 그때 자주 뿌려주시는 게 좋고요. 저한테 뭐 몇 번 뿌려야 됩니까? 그냥 생각날 때마다 수시로 뿌리시는 게 너무 좋아요. 이런 식으로 관리해주셔도 좋고요. 네. 그리고 뭐 빗질 이런 것들도 너무 도움이 됩니다.
빗질을 한다는 거는 그 안에 산소를 제공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저는 또 트레이너니까 네.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이거는 제가 트레이너다 보니까 네. 반려견들을 많이 보잖아요. 네. 근데 겨울철에 조금 더 살이 찌는 것 같아요. 아, 그 살이 찌는 이유에 대해서는 혹시 있을까요? 뭐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추워서 움직이지 않으니 활동량이 떨어져서 이제 뭐 살이 찐다. 뭐 그리고 뭐 사람한테도 적용되는 얘기지만 뭐 코티솔이라고 하는 뭐 호르몬이 있는데 네. 요놈이 분비가 돼요. 요놈이 나올 때는 언제 나오냐면 스트레스 받거나 네. 아니면 극한의 뭐 추위가 있거나 이럴 때 막 뿜뿜 나와요. 요놈이 나오게 되면 우리 체내에서는 먹는 게 땡겨요. 식욕이 폭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겨울철에 상대적으로 뭐 따뜻할 때보다 밥을 좀 더 많이 먹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느끼기로는 추위가 온다면 네. 지방량이 증가를 한다는 그런 설도 있더라고요. 저 그렇죠, 느끼기로는 그래서 이제 추위를 대비해서 아이들이 지방층을 두껍게 그쵸. 한다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살찌는 이유 중에 하나일까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체내 성분들이 바뀌는 거죠. 뭐 단백질을 추출하고 있던 것들이 지방으로 바뀐다든지 뭐 생체가 되게 신비해요. 뭐 털도 털갈이 하듯이 겨울철을 위해서 가을철에 털갈이를 해서 미리 준비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저의 반려견 오르도랑 같이 네. 있는데 제가 또 고민이 하나 있어요. 가습기를 설치를 해야 되는지 저는 설치를 하고 싶은데 네. 이 반려견한테도 가습기가 도움이 되는지 네 제가 실제로 진료 보면서 이제 제가 뭐 감기로 저희 병원에 와서 진료를 끝날 때 보좌관한테 하는 말이 하나 더 있어요. 집에 가습기가 있으시면 가습기를 틀어주시라. 근데 그게 없으시면 네. 따뜻한 물수건을 주위에 많이 넣어 놓아라. 그만큼 강아지들한테 코가 촉촉하고 코점만 계속 촉촉하게 유지시키는 게 훨씬 좋다는 거죠. 가습기 강추. 좀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좀 필요하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이건 저도 트레이너로서 얘기할 수 있는데 좀 그래도 수의사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겨울철 산책을 나가는 것은 어떨까요? 똑같은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똑같은 생각입니다. 아 산책은 겨울철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매일매일 나가야 됩니다. 뭐 제가 수의학적으로든 트레이너분적으로든 산책이라고 하는 거는 특히 겨울철에는 사실 강아지도 춥지만 사람도 추워서 같이 나가기 귀찮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안 나가는 거지. 강아지들은 산책을 나가면서 스트레스라든지 자기가 할 수 있는 활동량을 훨씬 더 뿜뿜뿜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산책은 꼭 나가야 됩니다. 스트레스 해소에 가장 좋은 것은? 산책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저도 그거는 너무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보호자님이 한번 저한테 여쭤봐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소형견이나 대형견 중에 누가 더 추위를 많이 타는지 이거는 네. 간단하죠. 그러니까 부피랑 체표 면적이 소형견이 훨씬 커요. 대형견. 이 말인즉슨 누가 보면 몸집은 작은데 그 체포 면적이라고 하는 거는 공기가 접촉하는 면적이 크단 말이죠. 그렇죠. 대형견보다 그 비율이 커요. 그러면서 에너지 손실률도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가지고 온도 변화에 되게 민감한 게 소형견입니다. 그렇죠. 더 추위를 많이 탑니다. 뭐 견종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털이 많은 애들 허스키가 된 거죠. 털이 짧은 친구들 이중 뭐 밀도도 차이가 있을 거고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소형견들이 더 추위를 많이 탄다. 그러면 보호사님들 꼭 알려드려야겠네요. 네, 그럼 여기서 제가 이어서 질문을 하고 싶은 거는 강아지가 옷을 입히는 것이 좋냐 안 좋냐라는 게 논란이 많잖아요. 그게 좋은지 네. 우리 대표님 옷 패션 되게 좋아하잖아요. 패션 좋아해요. 네. 패션 되게 좋아합니다. 네. 강아지들도 좋아하죠. 좋았습니다. 이건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반려동물들도 옷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추위 같은 것들이 당연히 막아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저는 행동학적인 부분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게 강아지들은 털을 원래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이게 미용상이든 보호자분의 목적에 의해서 털을 이제 밀었을 경우에 네. 뭐 빡빡 밀린다든지 아니면 뭐 그거보다는 덜하겠지만 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 친구들이 수치심을 느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보완할 수 있는 게 옷이라고 생각되시나요? 네.
정말 좋은 예를 많이 듣고 가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는 제가 백두산 수의사님께 계속 저희가 촬영을 하러 올 거예요. 더 콘텐츠를 더 재미난 거, 그리고 겨울철 콘텐츠만 아니라 강아지의 뭐 수의학적인 네, 행동들을 배우러 이렇게 찾아 방문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주신 백두산 수의사님께 너무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이게 보호자님들한테 도움이 당연히 되셨으면 좋겠고 대시라 믿습니다. 겨울철에도 우리 반려견들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주시는 최고의 보호자님들이 되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오늘 유익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